평양 공성 끝. 배가 떠 있네. 포항도 끝났고. 잠깐 12척. 12척이라. 잡아야지 뭐. 소형선은 12척이라 별로 뭐. 자, 이었고, 오케이. 이쪽에 가 있을까? 난민? 난민이 가 있죠. 도망갔죠? 이쪽 공세할게요. 딱히 이제 뭐 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니까. 크메르 앞바다. 안함 연안. 보헤미아 오스만 군사 동맹. 탕조 끝났고요. 더 이상 뭐할 데가 없는, 갈 데가 없는데? 크메르 땅을 가서 참파를 해방시켜 줄까? 아, 근데 외교 관계 때문에 참파 속국화 시켜도 많이 쓰이란 말이죠. 그냥 빠지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네. 월나라, 월나라. 월나라. 그럼 전쟁에서 빼기 위해서 병력이라도 보낼까? 병력 2만. 17,000. 근데 그냥 뒤로 후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빼죠. 공격 맞아요, 저거. 어차피 뭐, 네. 지금, 월나라 먼저 협상을 해서, 월나라 최대한 명나라 먹여주고, 또 마지막 협상으로, 오나라랑 협상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비에시랑 전쟁이, 다이비에시 점수를 더 이상 못 얻거든요? 그냥 돈 주는 걸로 협상을 해주면은, 공성 다시 여기 제공성에서 뺏으면 되니까. 기다려보죠. 지금 네 다이빗이 한15% 정도. 총나라, 양나라, 민나라, 란나도 전쟁을 거뒀네. 망하게 생겼으니까 막 거네요. 얘가 진짜 잘 뜯어먹더라고요. 좀 느꼈는데 빈틈이 있다 싶으면 그냥 막 달려들던데. 민주화도 끝났고. 자, 러닝 명나라. 자, 상향 끝났고요. 상향 명나라. 아마 그 수도도 다줄수 있었던 거는 네, 다 이제 수도까지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협상하면 다줄수 있을걸요? 지금 다 둘러싸여 수도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요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젠. 점령 걸로 될 겁니다. 아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마카오도 끝났고. 1687년. 제 목표는 1700년대까지 최소한 인도를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할지 안 할지. 좀 힘들 것도 같은데, 합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합병 지금 외교 역량 기술 찍어줬는데, 아직 다 찍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외교 기술 플러스 2까지 찍었는데, 네, 아직 정당하지 않은 요거, 요것도 되게 좋거든요. 마이너스 50% 줄여주는 것도. 요구를, 네, 더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외교 기술도, 마이너스 한 4, 플러스 4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외국인 영향력 플러스 2, 정통성 0.9, 0.7, 이 정도에서 플러스 2. 서양과의 무역.
서양 무기거래. 무기거래 아직 안 되죠. 서양이랑 친한 나라가 옆에 있어야지 무기거래가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아 여기 다이베스트 점령한 걸로 됐네. 협상을 해보라라. 내가 공성하게 협상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 리콜. 네, 뭐 달리랑 또 싸우고 다이베시랑 달리 델리. 이쪽 땅 명나라 줄 수 있는 땅들 공성. 전쟁 지지. 어 전쟁표도 2 잃어버렸네. 좋네. 어 심지어는 연이 완료. 명나라 명나라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발렌이를 키는 거 아니야? 너무 커져가지고. 명나라 여기도 명나라 땅인데 씨 빨리 협상해. 더 이상 점수 얻을 수가 없잖아 니들은. 26%밖에 안 되는데 대충 돈으로 뜯어내고 끝내지 제발. 닝도 끝났고 캉초도 끝났고요. 닝보도 명나라. 네, 캉초도 끝났습니다. 여기도 명나라 땅. 크멜은 우리 속고애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병력이 꽤 되네요. 리콜. 자 내지대에서 내전. 샤오신도 끝났고. 근데 원나라는 다 먹었습니다 거의. 땅 하나 남았네. 항저우 61%. 다음에 민나라도 또 먹음직스럽게. 민나라도 있죠. 클램 됩니다. 타이완 해협을 바로 건너 있기 때문에 여긴 돼요. 인접한 걸로 쳐줘요. 여기도 명나라. 발란도 50%. 전쟁표도 많이 줄었죠. 1.25. 8로 식민지가 다시 떴는데. 8로 식민지가 하나 하자. 여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네시아 100명이니까 호출. 매크로네시아 100명 정도는 뭐. 그리고 빨루 칸트는 끝났고 여기도 명나라. 어 달나라 월라 달리 월라라 군사 동맹 별 의미 없는. 아 이거 두 개 먹어야 되는데. 안 하려나? 아 해성이네요.
아, 안정도를 신앙의 힘으로 안정도를 올려줬는데 떨어졌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 45, 45. 램초 맞죠? 외초 외교 포인트가 아 모자라. 외교 포인트도 모자르지만 전쟁 점수가 모자르네. 88점, 84점. 잠깐만, 그러면은 명나라 최대한 붙여서 주는 게 낫겠지? 형량 시우칸 외초 탕저우. 아씨, 거시기한데? 88. 나머지 돈? 50, 76. 아, 좀 아깝잖아. 아까운데? 이렇게 줄게요. 땅 3개 정도. 아, 얘 값이 비싸네. 1번에 135 외교력이 들어가네? 왜? 45 외교력 명나라에 필요하고. 왜 그러지? 설명이 여기랑 다른데? 135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지금 현재 여기를 182인데. 안내 안 빠져나갔는데. 번역 이상한 것 같다. 번역이라든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135가 안 나갔어요. 명나라가 나간다고 분명 설명은 돼 있었는데, 결론창에는 일본이라고 돼 있었거든. 저, 실제로 안 나갔고, 외교력이. 근데 아까는 이상했던 게, 분명히 그 외교력이 제가 나가지 않는다고 써 있었는데, 결론은 제가 나갔거든요. 이건 뭐야? 순위파 관심도야? 가자. 괜찮아. 아마 뭔가 번역상 착오가 아닐까? 버그는 아닌 것 같고요. 번역상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오나라랑 협상을 해보도록 하는데, 승점이 오케이 54점. 100점을 딱 맞추고, 수도기 때문에 못 주네요. 닝보하면 안 되고 94점까지. 네, 94점까지 해주면 될것 같고요. 서나라, 초나라, 란상 크메르는 별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예, 크메르 쪽으로 달려가서 크메르 전쟁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메르 전쟁에서 빠져야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아직 전쟁 열광도가 높음이기 때문에 크메르를 빼주러 달려갈게요. 크메르는 공성 좀 당하면 아마 빠질 겁니다, 전쟁에서. 수도까지 점령되면 100%, 아, 그래도 100% 넘어가거든요. 오나라가 157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먹어요. 자, 명나라가 현재 89%.
명나 결혼은 이제 봤나? 봤네. 안 되네요. 안 봤네요. 참, 자, 불교를 믿고 있어가지고. 자, 팔로 심리자 됐고요. 팔로 호출. 네, 반란 일어났고. 미크로네시아 보내야죠. 미크로네시아. 임무는 적의 적.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 거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왜 에티오피아가 적의 적이지? 아, 여기 있네. 플러스 10. 적의 적 20에 붙었고, 이런 데는 용이, 아, 안 되겠네. 뭐돈 주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딱히 의미가 없고. 자, 병력 이동시켜서, 크메레 쪽 공성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력은 전진 배치, 후에 지방으로. 자, 포위해주고, 란상. 딱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마음 같아서는 란상을 소극화 시켜서, 뭐, 크멜은 먹여주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외교 관계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외교 관계 지금 하나 줄였으면은, 그런 방법을 좀 써봤을 텐데, 아직 68.9%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 포위하고 내려가자. 오연대 잡고 올까요? 항저 끝났고요. 명나라 리콜. 보급한 게91 많이 늘었네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아메리카 쪽, 한 2500. 이건 뭐지? 일본에게 수여됩니다. 모든 알래스카족 이 일본에게 수여되었다? 이런 것도 있네. 내가 요구한 것, 요구도 안 했는데. 1000명, 2500명. 이건 뭐야, 내가 누구한테 공격당하고 있지? 크메르, 아, 여기 크메르 공격당하고 있네, 알래스카. 그렇네. 수여가 됐는데, 나에게. 아, 크메르 병력 여기 있네. 근데 지금 깃발이 있어가지고 병력이 뭐, 저번 전쟁 때 왔다가. 그러네요. 용병을 그러면 세 개만 뽑아놓고. 그래서 저기를 안 피는구나. 우리한테 수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피면은 뭔가 나쁜 게 있겠죠. 일본에서 나 처음 봤는데? 내가 요구한 거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거. 누구에게. 교황에게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수여가 되어 있었어요, 땅이. 교황청이 우리한테 줬나봐. 나도 교황 한번 해보고 싶은데, 추기경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안 껴주는데요? 추기경이 없다고 나와가지고. 일단 투자를 해볼까? 5만큼에 안 되는데, 영역을 뭐 어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100만큼 2카드 없고. 자, 홀리로마 엠파이어. 자비어 1세가 프랑스 황제가 됐고요. 세켄카 완성. 오케이. 추나 갑시다.
14.4%. 신놈 계약을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네, 변신 못하겠네. 그냥 황제에 대한 이점만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놈은 의미가 없고. 어떻게 계약을 하나도 못했냐. 자, 카메라가 아직도 열광도가 높음인데 아직 덜 맞아서 그렇죠. 일단 공성당하고 이래봐야지 정신을 차리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살려달라고 빌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슈나 도착미 미코네시아 719. 미코네시아 다 피고요. 알래스카 쪽 우리에게 수여됐다고 하니까 알래스카 쪽으로 땅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2명 놀고 있는데 92나 걸려가지고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선교 능력치를 좀 올리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탐험 할 때 다 탐험 해버리면은 탐험 없애버려도 되거든요. 탐험 이념에 괜찮은 게 별로 없어요. 세계 관세 정도 괜찮고, 나머지는 뭐 원주민에 대한 영구적 개념 부분 이것도 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탐험을 없애버리면 돼요. 다 해주고 다 테크다 땅 같은 거 탐험할 때 다 탐험 해버리고, 후반부 가면은 필요 없으면은 네, 딱 취소를 해버리면은 포인트가 절반 정도 반환이 되기 때문에요. 나쁘지가 않죠. 자, 경주 4명이 왔는데, 3명, 3년대 나왔는데, 우선 먼저 태워서 우선 보내야겠다. 보내놔야겠다, 섬으로. 아, 여기 7년대 있어서 안 되려나? 먼저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크메라 이 병력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괜히 갔다가는 병력이 먼저 상하겠습니다. 3대 끝났고, 수퉁트렌. 79%거든요? 참파를 하나. 아니야, 참파는 좀 그런가? 란나? 란나 아직 살아있잖아. 아, 살아있어서 안 돼.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없어진 땅은 참파밖에 없는데? 란상 조금 하나 남았고, 란나도 남아있기 때문에 참파밖에 없어요. 클레임. 참파를 해병시켜줍시다. 참파를 해병시켜주고, 거의 다 합병이 될 것 같거든요? 합병시켜놓고, 참파를 그 이후에 더 먹여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참파 해방. 크메르가 자꾸 건드려가지고 참파를 좀 키워줄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농부가 끝났고 참파 쪽으로 한번 가죠. 공성하죠. 판투란가 여기까지 참파할걸? 타이용행까지 딱 4개, 딱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오스만 고르는 시간이 끝났네요. 크메 높음. 총 토탈 전쟁 비용 86%. 근데 여기 땅을 지금 여기 어디죠? 월라가 땅을 많이 못 먹인 게 점수가 이렇게 높냐면 동맹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맹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 점수가 두 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업무해준 것 같고, 참파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퍼센트가 10%, 15, 16. 좀 힘들 수도 있겠네. 아니면 한두 개라도 먹고 참파는 해방시켜주면 되니까, 굳이 다 먹을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요.
자, 거의 개중 다 됐네요. 11을. 자, 주권 증대 70%. 이쪽 땅은 공성 레벨이 별로 높지 않은 네, 그런 땅이기 때문에 뭐 레벨 2 정도? 공성 그렇게 오래 가지 않네요. 최대한 점수는 많이 해서 돈을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거 자투리 가지고. 저 탐험 다 없애버리고 경제를 짓든지 혁신을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크메르가 이제 광복을 할 때가 됐는데 봉쇄도 많이 되어 있을 뿐더러 네, 공성도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 미크로네시아 완성 코어 박을 필요 없네요 다행이네 섬더 볼까 웨이크 아 웨이크 지금 보내고 있는데 누가 프리슬란트 미드웨이도 여기도 안 되나요 안 되네 키리바시 제도는 아직 괜찮은데 오케이 키리바시 제도 11 결정됐고 BNTN 병력이 없어요 다 저기 딴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크메르 아, 러시아 진짜 지겹게 안 싸워. 어? 러시아 병력이 없는데? 어? 러시아 23,000? 왜 이렇게 줄었지? 아, 지금 싸우네. 프랑스, 러시아 붙었네. 근데 왜 메시지가 안 떴지? 관심 국가인데? 내가 못 봤나? 아, 러시아 되게 약해졌네요. 좋아. 저 선나 공성. 오케이. 그러면은 27년대 전진 배치해야겠다. 전진 배치. 시베리아 쪽으로. 오케이, 전진 배치. 24년대도. 전진 배치. 아, 몰랐었네. 폴란드도 협정. 러시아 병력이. 맛이 갔습니다, 지금. 러시아 병력이 없어요. 대영제국도 의외로 병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는 들죠. 1, 2, 3, 4, 5, 6, 6위, 세계 6위의 강국이고, 러시아는 10위 밖으로 밀려났고요. 28,000 정도 병력. 좋네. 좋았어. 좋았어. 97%. 다 공성 이렇게 당해버리면 끝났어요. 자, 크메르의 평화 제안, 패배 인정으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거죠, 안 되죠. 학살의 대지, 전쟁 너비, 보병 사격 20, 조금 더, 20%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25%가 아마 최고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세이브를 해서 테크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못 봤지? 러시아가 싸우고 있다. 싸움 났고, 끝났고. 명나라자고, 명나라당으로 후퇴. 차이 아픔. 뭐야? 월라 농민? 죽여줄 필요 없지, 내가? 씨, 근데 길이 이거밖에 없네? 갈 데가 없어요, 막혀가지고. 수도 없지, 뭐.